제가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앞에 우리 저기 안경현 위원님 계시잖아요 아. 우리 안경현 위원님 계시잖아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이름 말고 정말 뭐 이름값으로는 뭐 저희가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에서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요. 은퇴한 지 5년 된 봉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야구공을 30년을 만졌는데 어깨 부상이 조금 이제 심했었어가지고요. 은퇴하기 전 두 달 전에 공이 무섭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팬들이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지만 죄송스럽기도 했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야구 발전이 좀 크게 다시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기회로는 지금 태어나서 두 번째 입단 테스트인데 두 번 모두 김희식 감독님과 함께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제가 그 당시 한국에 와서 김희식 감독님 앞에서 직접 피칭을 하면서 테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저희 봉인사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정말 은유십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또 느낌이 좀 다르겠네요. 아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근데 이제 김희식 감독님이 어떤 물을 좋아하시고 또 저의 이제 또 특기 예가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제만 보여주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던져볼 거고요. 중근 형이 심리전 잘하잖아. 그때 일지로하고 그거 있잖아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앞에 우리 저기 안경현 위원님 계시잖아요 아. 우리 안경현 위원님 계시잖아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승점을 더 얻었습니다 4-0 뒤로 빠집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난투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아니에요 같이 화해 좀 하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아니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했고요. 그리고 또 뭐 저도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투수하고 타자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타자가 칩니다. 타자는 가다가 중간쯤에 괜히 가나? 이런 생각이 약간 후회할 때도 있어. 근데 저한테 오실 때 표정이 좀 후회하시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안 가면 또 창피하니까. 됐어. 말려주길 바라겠지. 맞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이제 니퍼트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 통역의 한계점을 좀 드러내고 뭐 잉글리시는 뭐 에브리띵 오케이입니다. 그럼 짧게 프리토킹 되나요? 니퍼트와? 되죠. I've talked to Bong a few times in English. He's whenever we play LG, he's a very good competitor.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but also it's very surprising when he would speak English to me. It's very it made me feel very welcome. 아, 눈물 나는데. 아. thank you, Nipper. Thank you. 네, 프리토킹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상품성이라든지 뭐 진정성 이런 건 저희가 아는데 일단은 실력이 그럼요. 갖춰줘야 되는데. 이거 오래 풀어야 되잖아. 제가 유일하게 마무리 투수 중에 6회부터 못푼 마무리 투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속구 테스트 역시 5개의 공을 드립니다.
재구. 재구 좋다. 120 같은 107. 아니 그거 저 잘못된 것 같은데 스피드건이. 두 번째. 130 같은 100. 130 같은 100. 저는 이제 참고로 재구에 좀. 아, 아이, 말 많다. 191 멘트네요. 191 멘트. 야 이거 얼어기다 얼어. 어 좋다. 108. 아니 저는 한 20, 30개 던져야 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있는 타자들의 견제를 다 잡을 수 진짜 말 많네. 진짜 하나 던지고 계속 말하네. 와. 아! 아! 괴성과 함께 사구. 109. 어, 1kg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110은 넘깁시다. 110은 가자. 110. 110 나오면 인정해 주십니까? 예! 아, 좀 뜬다. 아, 던지면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됐다 이거. 어이. 됐다 이거. 어이. 110. 110. 나왔다. 예! 정말 예능 자원들은 넘치네요. 옆에 김인식 감독님이 처음으로 펜을 드셨어요. 최고 110kg. 지금 이제 110원절인데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재구에서 저희가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재구는 예, 예. 좋아요. 역시 다섯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6번 가겠습니다. 아 몸쪽. 뭐가 장점이라는 거야? 아니 보면 살짝 올라가가지고. 6번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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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아, 뭐 하나 하고 계속 저래. 저걸 여기서 보네. 마무리하고 나면 하는 포즈인데 저거. 7번 갑니다, 7번. 야! 3번 갑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 힘들 때는 아무래도 그 악력 테스트를 저희가 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중근 형은 좀 약한데? 그 중근 형은 좀 약한데? 아니, 근데 이분들은 테스트 했습니까? 아, 되게 재밌네, 이제. 하나, 둘, 셋!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70 같은 63.3. 세다 그래도 세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삭발하겠습니다. 아니면 삭발하겠습니다. 사과 들어가야죠 사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요청 끝에 사과가 다시 한번 등장하겠습니다. 60을 넘으면 이렇게 드리는 스페셜한 기회거든요. 이거 깹니까? 네, 집입니다 집.